단호박을 4등분을 해서 씨를 빼고 찜통에 넣어서 김이 나고 10분 정도만 쪄주면 됩니다. 그래서 4등분 해서 숟가락으로 씨를 빼면 되죠. 껍질째 삶아서 익으면 껍질을 벗기시면 쉬워요. 힘들게 껍질을 까서 삶는데 이 껍질이 들어감으로써 찔 때 수분 흡수를 막아주니까 더 지러지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잘라주고 찜통에 넣어서 김 나고 10분 정도 찌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속이 수분이 빨리 흡수하니까 껍질적으로 해서 삶으세요. 찜통에서요. 김 나고 10분간 찌면 됩니다. 삶아진 단호박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살을 긁어내세요. 호박이 깨끗하면 껍질도 조금씩 넣어도 좋아요. 그리고 보이기도 하고 껍질이 더 몸에도 좋으니까. 뷔페에 가면 단호박 샐러드 많이 있죠. 잘 벗겨졌죠. 조금 식혀서 하면 더 쉽습니다. 먹였어요. 머스타드, 소금, 무추에다가 섞어서 내면 끝납니다. 그래서 요즘 견과류 단호박이니까 견과류도 좀 넣어주고 한 개 정도. 후추, 소금, 한 개 정도.